비가 한바탕 쏟아지더니만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등또 지금 반짝 날씨가 좋네요. 그런데 비 오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싱그럽고 좋은 거예요. 식물들이. 요거는 지금 뽕나무인데 이제 몇개안 달렸어 진짜. 그런데도 이렇게 뽕뽕 뽕 따라가세. 오디라 그러나 이거를? 몇 개,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개 달렸어요. 비가 오고 나니까 너무 싱그러니 좋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좀 화면에 담아보려고. 아, 블루베리. 아, 참, 이게 다 익으면 이걸 다 어쩔 거야? 이걸 어쩔 거야?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렇게 많이 바글바글 달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알은 굵지 않아요. 이제 올게닉이지, 완전 내추럴.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익어라 하고 있는 거죠. 아, 일주일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한 번씩만 샥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럼 모든 나무들이 참 푸르르고 싱싱하니. 아유, 이뻐. 자연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이제 머스크다임도 지금 뭐 가지가 늘어졌어요. 늘어졌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머스크다임이 다 이제 달릴 거예요, 이게. 아, 많이 달렸어요. 복숭아. 세상에나, 이건 따야 되겠네. 새가 먹기 전에 따야지, 이거. 새가 먹니, 네가 먼저 먹니, 내가 먼저 먹니. 이거 다 따야 돼. 아유, 이거 복숭아가 지금 이제 달렸어요, 이렇게. 근데 요 가지만 이렇게 달렸어요. 딴 데는 안 달렸어. 그래서 전부 씌워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스무 개? 한 스무 개 정도 달렸나? 네, 이렇게 복숭아들이 졸졸 달렸죠. 저거 이제 새가 따먹기 전에. 얼른 따먹어야 돼. 우리가 먼저 따먹어야 돼. 아주 귀신같이 알고 익으면은 새들이 와서 그냥 완전 작살을 내요, 작살을. 먼저 따야 돼, 우리가.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먹어야지. 자, 이거는 이제 무화과. 무화과가 이제 이렇게 이제 슬슬 달리기 시작해요. 무화과가 이제 슬슬 달리기 시작하고, 요 무화과도 아주 제법 많이 달리더라고요, 보면. 따먹을 만큼 달리더라고요. 이것도 복숭아 나무인데 올해는 얘네는 진짜 꽝이네. 이게 요거 하나? 없어요, 없어. 올해는 뭔가가 얘네들 삐졌나 봐. 안 달리네. 요건 이제 감나무인데 아유, 비실비실해요. 감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 감이 달린 게 어떻게 된겨? 아, 감이 달리긴 몇개 달렸네. 아,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달리긴 달렸는데, 진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네. 자, 이제 이거는 배나무예요. 배. 이게 무슨 배인지 나도 모르겠어. 돌배인지, 무슨 배인지. 근데 배가 달렸어요. 자, 배안 달린다고 쿠사리를 엄청 했는데 올해는 달렸어요. 근데 얘가 이제 무슨 밴지, 맛있는 밴지, 정말 시원찮은 밴지 이제 더 커봐야 알겠죠. 자,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쭉쟁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오늘 우리 집 가든에 있는 과실수들, 과실나무들 비온 뒤에라. 너무 싱그럽고 보기가 좋아서 제가 찍었어요. 아, 보기 좋아요. 이게 열매를 보면 기분이 좋은데, 우리들이 인생이 이렇게 열매가 되는 인생들이 된다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싶어요. 오늘도 열매 맺는 인생을 향하여서, 자, 걸어갑시다.